와, 경치가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그동안 꼼꼼하게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혁신TV 중순빠입니다. 오늘은 캠핑하기 좋은 곳, 차박하기 좋은 곳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지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계곡물이 시원하게 잘 내려오고요. 주차장도 있고, 저기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저기는 절이고요. 지금 스님이 예불을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저기 시원하게 물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저희 가족들만 잘 놀고 있습니다. 물도 엄청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아, 물이 엄청 시원하네요. 어우, 추워. 한여름에 이렇게 춥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물이 너무 시원하고요. 우리 큰아들 준영이. 준영이 어때? 아, 경치 좋죠? 용암사 절 위에 삼단 폭포가 있다고 해서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려고요. 아, 여기는 사방공사를 잘 해놨네요. 기승마기도 있고 낮은 사방댐 역할을 하는 보도 있고요. 우와, 저기 보이시나요? 사방댐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완전 폭포처럼 너무 아름답네요. 우와, 정말 좋습니다. 여기 사방댐이 2단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물소리가 시끄러워서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죠? 와, 절경입니다. 인공 구조물인데 자연석으로 이렇게 사방댐을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운치가 있고 좋습니다. 저 위에까지는 올라가기가 좀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방댐 상부까지 올라왔고요. 와, 하늘이 안 보이는 계곡이네요. 와, 정말 좋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숨겨진 좋은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와, 경치가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와, 여기도 바닥마기를 낮은 사방공사를 또 해놨네요. 와, 정말 자연과 인간이 어쩜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어졌는지 세상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와, 여기는 사방공사 기초를 하면서 채굴이 되었네요. 여기는 아까 그 사방댐에서 계속 위로 올라와 봤는데요. 거의 선녀탕처럼 보이는, 수심은 좀 되어 보이고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린 물고기들도 있고요. 와, 저 위쪽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작은 골짜기에서 물줄기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물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신기한 게 여기 숲속이면 모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반바지에 반팔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한 마리도 물지 않았습니다. 사방댐 상류에서 하루로 보는 모습이고요. 아, 정말 예쁘다. 숲이 주는 이 아름다움. 아, 여기는 왠지 저희 가족들이 애용하는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전까지 여기 여러 명이 있다가 이제 다들 가시고 저희만 남았습니다. 앞전에 제가 자작 영상에 올렸던 타프, 어닝바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게 제가 자작한 어닝바. 그동안 꼼꼼하게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가지고 여기 이제 프로파일용 경첩을 아주 좀 튼튼한 걸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이렇게 되었고요. 요 부분이 접혔다
펴지는 상태고 여기 이제 고정형 브라켓입니다. 그래서 긴 볼트에 나비 너트를 이렇게 조아 가지고 하면은 이게 정말 튼튼하거든요. 이렇게 흔들어도 괜찮을 만큼 되어 있고, 이거는 아이볼트 군데군데 이렇게 설치한 이유는 제가 처음에 가로바를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캠핑을 다니다 보니까 짐이 너무 많아서 한 번씩 짐 실을 데가 없어서 요 위에다가 얹어서 아이볼트에 끈을 묶어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거는 가드바라고 제가 칭했는데, 물건을 실어서 저쪽에는 어닝바가 가드바 역할을 하고 그러지만 이제 반대쪽엔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물건을 싣다가 옆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안전한 게 우선이니까 제가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요. 요거는 이제 스테인레스 304, 그걸 이제 업체에다가 제작을 맡겼고요. 요거는 제가 실측을 다 해보고 오토캐드로 도면을 그려서 허용치 주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거 설치할 때 여기에 혹시나 뭐 기스나 미끄럼이 생길까봐 고무를 이렇게 잘라서 넣었습니다. 한 10분 정도면 타프랑 이렇게 설치가 다 되고요. 뭐 정리하는 것도 간단하고, 한가족이 나들이 소풍 와서 이렇게 놀기는 최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보여드렸던 윈드가드입니다. 이거 알루미늄 판에다가 카본 시트지를 제가 붙였고요. 요게 13cm 정도 되는데 요거 때문에 풍절음이 많이 상쇄가 되더라고요. 자, 설치된 과정은 135도 브라켓이 있는데 요걸 설치를 해서 3단으로, 두 개만 해도 되는데 좀 안전상 튼튼한 걸 좋아해서 제가 요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물 맑죠? 여기는 포항에 저희 집에서 차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제가 블로그를 검색을 하고 지도로 이렇게 막 찾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좋은 곳을 알게 되어가지고 찍게 되었고요. 여기는 포항 용암사, 용암사라는 절입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